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어줄 신발을 가지고 나온 뭉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렇다면 볼 신발은 뉴발란스의 새로 나온 라인입니다. 한번 모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뉴발란스 9060 레인클라우드 캐슬락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나온 뉴발란스의 새로운 라인이죠. 바로 9060입니다. 이 9060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906처럼 일반적으로 뉴발란스에서 보기 힘든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요. 한번 전체적인 모습 보겠습니다. 야우! 네,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수습을 하고 한번 전체적인 모습 천천히 보겠습니다. 바깥쪽 사이드, 앞쪽, 안쪽 사이드, 뒤축,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밑창, 매우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모델이죠.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살짝 봤을 때는 흡사 이지 500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 그렇다면 한번 세부 디테일 보겠습니다. 먼저 가피를 보시겠습니다. 가피를 보시면은 메쉬와 스웨이드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어두운 스웨이드, 그리고 중간 톤의 스웨이드, 그리고 밝은 스웨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살짝 합성 피혁처럼 되어 있는 플라스틱과 스웨이드의 중간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가죽이 쓰여 있고요.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과 여기 중간 부분처럼 약간 일어나는 스웨이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밝은 부분은 살짝 부들부들한 스웨이드가 사용이 되었어요. 막 일어난다기보다는 정말 부드러운 그런 좋은 스웨이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 보시면은 어두운 부분의 스웨이드와 중간 톤 부분의 스웨이드가 이렇게 반반 섞여가지고 그 위에 N 로고가 이렇게 있죠. 이 N 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리플렉티브가 먹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 메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메쉬입니다. 그리고 메쉬도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과 요 부분이 살짝 다른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색이 들어가 있는 메쉬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밝은 약간 하얀색과 회색의 중간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재질로 요 중간에 요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도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죠.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서 좌우를 봐도 똑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와 약간 합성 피혁 같은 이 진한 회색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대쪽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반대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다르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리플렉티브 로고가 박음질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수로,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N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메쉬가 반대쪽과 또 달라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밀조밀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틈새가 좀 더 넓고 통풍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 큰 구멍의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사이드가 각각 다른 메쉬, 다른 로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축을 보시겠습니다. 뒤축을 보시면 아까 전부터 사이드에서 보였던 그 투명한 요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뭔가 디자인적으로서는 이렇게 뒤축이 심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뭔가 또 다른 특별한 역할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리플렉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밑창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공룡발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룡발, 닭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은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MB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수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 겉의 느낌은 아까 전에 스웨이드와 플라스틱을 합친 약간 합성 피혁 같은 그 느낌, 그걸로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어두운 스웨이드, 좀 더 밝은 스웨이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딱 디자인이 독특한 게 보입니다. 또 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면 재질의 끈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을 텐데 회색으로 리플렉티브가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들맨들한 회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9060 써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끈 구멍을 보시면은 끈 구멍도 이렇게 플라스틱 플레이트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박혀 있어가지고 아마 내구성이나 디자인적 포인트를 준 것 같고요. 신발 입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신발 내피 재질이 아니라 약간은 포근한 울과 면이 살짝 섞인 듯한, 만지다 보면은 보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면 재질로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신발을 좀 신었을 때 많이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안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드럽게 발을 잡아줍니다. 안쪽에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종이 하나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메쉬 부분들을 만져보면은 약간 메쉬 안쪽에 폭신폭신한 재질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보온력과 그리고 발을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러닝 그리고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흔한 면 재질, 살짝은 이렇게 보드라운 느낌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데 눌러보면은 약간 오솔라이트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깔창으로 쓰는 라텍스 같은 그런 재질은 아니고요. 눌렀을 때는 뭔가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발력이 세진 않아요. 중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보리, 흰색 아이보리 이 부분은 약간 같은 재질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약간 비슷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런 젤리 같은 부분, 마찰력이 엄청난 이 부분이 뉴발란스의 앱쥐어브 중창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탄성이 있고 발에 쿠셔닝을 담당해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밑창을 보시겠습니다. 밑창을 보시면 밑창도 정말 독특하네요. 밑창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검은색 부분과 중간에 빨간색 부분 해가지고 총 6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우리가 발을 움직였을 때 그런 데미지나 하중을 이렇게 분담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코 쪽에는 내구성을 위한 밑창이 이렇게 쭉 올라있는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의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디테일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한번 착샷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신발의 사이즈감 팁으로서는 제가 맨발을 자로쟀을 때 왼쪽은 235, 오른쪽은 238, 신발의 정사이즈는 245, 그 외 신발들 정보는 왼쪽에 표로 올려드리고요. 이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사이즈인 245입니다. 245를 신었을 때 정말 좋게 착화감이 딱 좋아요. 발의 피탄감도 너무 좋고 살짝은 여유로우면서도 안락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반업이나 반다운 이런 거 필요 없고 정사이즈로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사이즈감은 정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었을 때 이 신발의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요. 제가 전에도 1906은 정말 좋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2002와 1906 그리고 이 9060 요즘 새로 나온 그런 라인들 치고는 정말 이렇게 신발의 착화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밑창을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 위에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들이 모두 우리가 발을 딛는 때의 하중이나 데미지 그런 것들을 다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있을 때도 뭐 조금 어디 움직인다 그러면은 얘네가 어느 정도 그 데미지를 다 분산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착화감이나 계속해서 걸었을 때 지속성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좋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신었을 때 안에서 제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 느낌이 너무 안락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좋은 신발을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나왔던 최신 뉴발란스 라인 중에서 착화감으로서는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 일상용으로서는 이만한 착화감을 가진 신발이 거의 탑급이라고 봅니다. 런닝이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 신발이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니지만서도 이 구조 자체가 막 그렇게 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허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고 돌아다니고 물론 뭐 이거 신고 뭐 산악이나 이런 거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어울리 슈즈에 가깝다 보니까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솔직히 뭐 약간 그렇죠? 요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뭐 디자인적인 호불호만 맞는다면은 정말 최고의 착화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발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색깔이나 색 조합 그리고 디자인은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도 청바지나 그 외에 다른 바지 입었을 때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발 한번 나는 정말 좋은 착화감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은 신어봐야 될 것 같은 신발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락하고 너무 쿠셔닝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 추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신발 보시고 뭉클뭉클 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아까 좀 신으면서 많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너무 착화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찍는 내내 너무 재미있는 신발이었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신발 하나 더 리뷰를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녕.